2020년 6월 7일 밤 9시 54분입니다. 네,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.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 계속 오르니까 뭐 기분이 좋긴 한데 그만큼 또 불안감도 좀 큰 것도 사실이에요. 어찌됐건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.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한 1850 정도가 적정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정이 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공매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은 좋고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차트가 좀 애매하죠.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대충 요 정도에서 계속 흐름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나마 좀 중간중간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. 역시나 조선 쪽, 삼성, 중공, 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아직 STX 쪽은 별로 나온 게 없어요. 네, 아마 3주 안에 한번 시세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지대권 요 가격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한 가격이죠. 네, 이렇게 밑골이 좀 길게 나오거나 이럴 때 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STX와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이 나왔죠. 사실 STX 중공업이 좀 메인으로 좀 올랐었는데 이제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. 지금 제가 2주 정도 조금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요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흐름 자체가 좀 달랐으니까 요날 금요일날 좀 매수했던 거 총 4번 매수했는데 추매한 거 4번 중에서 3개를 2,500원, 2,700원, 2,900원 이렇게 상한가가 2,900원대죠. 이렇게 해서 총 3번 나눠서 일단 매도했고요. 아직도 좀 매도할 게 남아있긴 한데 왠지 좀 기분상인데 네,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이때 추매한 거를 계속 매도 안 하고 냅두고 있습니다. 요날 지금 매수한 것만 좀 정리했고 물량이 조금 더 는 상태예요. 어쨌든 26일 전후로 해서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 네, 추매를 하면 했지 매도는 안 하고 이렇게 들고 갈 것 같습니다.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금씩 팔았습니다. 금요일은 좀 많이 팔았는데 원래 보유량이 한 5분의 1 정도 매도했고요. 4,300원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. 미국 쪽 항공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라서 월요일도 좀 상승 나올 것 같은데 급등 왠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역시나 대한항공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급등 나왔을 때 5,000원 정도 오면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현산에서 아마 이번 달 까지는 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. 그 산업은행인가요? 그쪽에서 결정하라고 네, 얘기가 나왔었고 러시아에서 15일 날까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중순 그리고 말 이때 전후로 해서 한번 급등 급락 나올 확률 높습니다. 또 5,000원 기준으로 해서 매도하시면 되니까 5,000원, 5,600원 정도 예, 이렇게 보고 혹시 급등 나오면 이제 정리 조금씩 하시거나 뭐 전량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키스트는 여전히 이 종목은 조금 더 흐름 보이면 그때 뭐 매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좀 매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자,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고점 부근이죠. 네, 여기도 그냥 흐름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
한국화재 유비 여기가 상당히 지금 순항 중인데요. 차트 매우 좋고 사실 요정도 25,000원 24,000원 요정도 오면 4,000원 6,000원 사이가 매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위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때그때 달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. 이 종목이 한번 탄력 붙으면 급등도 잘 나오기 때문에 네. 최소한 3만 4만 정도 까지는 수익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. 경남제약이 마지막 날 좀 살짝 올랐는데 생각보다 좀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. 8,000원 한 초반이나 그 밑으로 내려오면 좀 추매를 좀 할까 하는데 아직 타이밍이 안 와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. 헬릭스미스가 드디어 또 한 매도가 근처까지 한번 왔었죠. 이 정도 오면 또 매집했던 거를 한번 털면 되는 구간이에요. 나중에 한 임상만 잘 되면 또 금방 또 급등이 나올 텐데 일단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가 일단 찍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IHQ 여기가 좀 애매한데요. 제가 1570 정도 네 정도에 좀 추매를 좀 더 했고요. 원래 제가 목표했던 거에 한 68%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히 70%를 매집했습니다. 나머지 30%가 있는데 요 구간대에서 아마 나머지 10% 정도 할 것 같고요. 혹시라도 한 요 정도 1400원이나 뭐 1500원 초반 요 정도 오면 나머지 20%를 채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비중이 여기도 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급등 나오기 전까지 잘 매집해서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천기계 볼게요. 화천기계가 또 매도가를 한번 찍었죠. 이쪽 저항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종목도 뭐 단타 하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고요. 덱스터 보겠습니다. 덱스터도 좀 애매해서 사실 매수를 한 번 더 하긴 했습니다. 월요일 날 매수 한 번 했는데 평단도 좀 많이 좀 내려놔서 좀 괜찮고요. 마이너스 0%대 좀 손실률인데 이 정도면 좀 양호합니다. 조만간 또 송중기 씨 나오는 영화를 뭐 제작을 한 건지 VFX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토방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네, 그쯤에서 뭐 한번 시세 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영화 쪽이 좀 극장에 사람도 없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급락 한 번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네, 너무 비중 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비중 유지하면서 한 4,000원 정도, 4,000원, 5,000원 사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좀 현금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우메디칼 여기가 로보로보 뭐 이런 것처럼 뭐 의료 로봇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급등이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한 번씩 빠집니다. 최근에는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하고 있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다른 종목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인트로메디 이 종목이 거의 뭐 지금 엄청나게 빠졌죠. 네, 거의 상장 폐지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빠졌는데 이 종목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실으면 안 되고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수익만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해야 돼요. 소액으로 하시면 좋고요. 2,300원 이하로 드디어 평단이 내려왔습니다.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를 좀 더 해서 2,280원 정도까지 지금 평단이 좀 내려왔고요.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마이너스 손실률이 좀 가장 큰데 뭐 커버 가능할 정도고 이제 비중도 높지 않아서 걱정은 없습니다. 2,3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
투매를 한두 번 더 해서 2300원 찍을 때 좀 매도를 조금 할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3000원 정도를 최종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한번 평단 작업하면서 비중 조절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성 볼게요. 수성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저항 찍고 네, 다시 반등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저한테는 조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주면 좀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. IG비전이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. 네,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. 높긴 한데 일단 높은 가격이라 가지고 있는 10주 빼고는 따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네, 가격입니다. 조금 많이 올라가면 네, 10주지만 그래도 수익 많이 보고 빼도록 하겠습니다. 윙이푸드 보겠습니다. 윙이푸드도 추매를 좀 몇 번 해서 월요일날 1600원대 좀 매수해서 요날 1700원 초반에 예, 이 정도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1700 초반에 추매했던 거 털고 다시 또 매수를 해서 평단 지금 1750 아래로 일단 내려왔습니다. 아직까지는 저항 잘 버텨주고 있어서 1800 좀 넘으면 일부 매도하고 다시 또 매수하고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할까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. 일단 평단은 안정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. 깨끗한 나라고 살짝 흐름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직은 큰 변화는 없네요. 일단 이제부터는 이제 매수할 가격은 아니죠.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는 19,500원에서 수익이 되는 딱 그 평단이 좋습니다. SN코어 여기는 큰 흐름이 없어서 좀 애매한데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원래 이 종목이 좀 살짝 지루해요. 네, 지루하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시면 되고요. 매수가보다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좀 장기로 보면 더 올라가겠지만 7,000원대 이때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CJ시푸드 이 종목이 조만간 한번 급등 나올 것 같은 게 저도 종토방 들어가서 알았는데 대한항공 쪽 기내식 관련된 회사를 매각을 한다고 하네요.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지금 다른 부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기내식 쪽을 이제 매각하는데 CJ 쪽에서 인수에 뛰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 때문에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비중이 조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. 네. 예전에 수익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네, 한두 번 정도 보고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의외로 항상 수익 보고 나왔던 종목이라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람인 HR 네, 여전히 뭐 고점 부근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길게 보면 고점이죠.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조정이 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저점 계속 매수를 좀씩 했어요. 목요일 금요일날 좀 해서 평단이 3800원대 요날 좀 많이 했고요. 요날도 좀 했습니다. 요날 목요일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평단이 3800 후반까지는 일단 내려왔고요. 스마트폰으로 결제 100만원 상한 이쪽으로 좀 늘어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좀 흐름이 상승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찌됐건 요 종목도 좀 매집 잘 하시면 한 3개월 후면 이 종목이 보통 한 6천원 정도까지 네 그쵸 총 5,500원, 6,000원 정도까지 좀 올라가니까 최종 목표는 한 6,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길면 한 3개월, 4개월 이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
넥슨 GT. 넥슨 GT가 카트라이더로 급등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엔터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한가 찍긴 찍었습니다. 아직 매도는 하나도 안 했어요.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요 정도 한 3,000원, 5,000원 요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이 오면 이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어쨌든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국일제지는 뭐 전량 매도 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. JST나도 마찬가지고요. 유니언 머티리얼이 일단 매도하고 네, 흐름이 잘 팔았어요. 네, 잘 팔았고 좀 조정이 좀 심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트럼프 때문에 희토류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은 높다고 봐요. 일단 뭐 트럼프 하는 거 봐서는 네 근데 어쨌든 매도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흐름만 좀 보겠습니다. 네, 뉴프라이드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